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조명리의 이한입니다.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진년의 큰 틀에서 갑목은 정묘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묘월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 있어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바빠지고 또 정화의 이 열기로 인해서 경금이 상당히 아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갑목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 24년 갑진년의 새로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꾹 참고 결과를 완성을 해보려고 하는, 결과를 추구를 하는 갈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나 수험 생활을 장기간 몇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인성에 해당하는 수액 고지인 갑진년을 맞이한 거잖아요. 이걸 중단을 하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나 수험생활과는 잠깐 거리를 둬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갑목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는 주거지라던가 아니면 직장의 이 볼륨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흐름인데, 특히 3월 정묘월에는 해외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거나 외국을 나가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역이민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볼륨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안 되는, 계획과는 다소 많이 떨어진 일들이, 즉 돌발 상황들이 갑목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갑진년의 이 진에서 움직이는 일들인데, 정묘년에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어떤 흐름에 내가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갑목으로 드러난 해 안에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들키는 상황이고, 본인 사주에서 사오미나 병정화 같은 이런 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흐름은 답답하게 쓰기보다는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잘 보여주게 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실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직업적이나 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 현재에 해당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식상화 운동으로 가기 위한 사업성이 굉장히 커지고,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관성이 무력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강한 사업성과 연관이 되죠. 관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거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거의 끝날 때까지, 미월이 하순이 올 때까지 갑목분들은 강한 사업성을 추구를 하거나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밟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직업적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계획이나 예측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또 외부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반면에 이동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군데에 묶이고 이동, 이직, 이사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기가 어렵다. 이 방향 자체가. 또 시험이나 진급도 마찬가지로 승진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도 쉽지가 않다. 좀 때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2025년도는 을사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오미의 첫 해라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기에는 25년도가 적합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짝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연애보다는 이제 드러나는 해, 갑목의 갑진년의 영향 때문에 연애 부분에서는 공개연애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갑진년이다 보니까 나를 보호해주던 이 수의 에너지가 고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 특히 다리, 이 발이 이제 인묘진의 인목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정묘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묘진이 또 서로 만나 있죠. 연월에서. 또 정화 같은 경우도 드러난 천간의 갑이 이 갑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이게 또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하체, 특히 발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날도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지는 일들도 곧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접지른다거나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좋은 것도 하나 있죠. 이제 오랫동안에 누군가와 긴 싸움을 하고 계셨다, 송사, 다툼, 정치적인 싸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흐름을 쟁취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력 3월 이제 경칩, 3월 5일부터
들어와서 춘분 지나서 4월 4일 청명절기까지 진행되는 정묘월의 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비견 겁재의 상황이 목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성 때문에 독자적인 좀 튀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 좀 더 내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측하거나 계획과 없는 방향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시작되고 전체운은 가장 중요한 갑진년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정묘월로 넘어왔는데 절기가 또 중요하죠. 양력으로 3월 5일 개구리가 개골개골 튀어나온다는 경칩이 들어와요. 경칩부터 시작해서 3월 20일 온난함의 기준이 되는 춘분이 들어오고 4월 4일에 청명으로 넘어가는 밖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절기 동안 을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현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죠. 걸록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한 달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정화가 왔다는 것, 여기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겠구나. 환경적으로 2019년도부터 해서 갑진년을 맞이하기 위한 수가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이 수에너지를 열심히 해자축 기간 동안 준비해온 분들이 2024년도 갑진년 때 이제 목생활을 위해서 이제 4, 5, 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 목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알고 닦았던 실력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하필이면 3월 달에 이 갑진년에서 정묘월을 맞이했다. 조금 더 이번 달은 경쟁이 치열해지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예전처럼 어떤 행동이나 실행을 했을 때에도 공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거저 얻는 것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만큼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되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고스란히 혼자서 누렸던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환경의 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겁의 이 목에너지가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되면서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불안하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재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속에서 불리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본인의 상황이 그럴듯해 보여도 속사정은 당연히 실속이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이 운을 어떻게 이제 목생활을 가기 위한 변화를 내가 유용하게 현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비가 현명해지기보다는 어떤 낭비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명한 절제, 자제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쓸데없는 변화가 이동과 이사로 이어질 수가 있죠. 무언가를 포기하고 도피하기 위한 이 도피성 이동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직장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보다 딱히 좋은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곳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판매율이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 원인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시는 것이 나은 거지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바꾸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 을목분들 중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이나 또 식상에 해당하는 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번 달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금이나 화가 없을 경우에는 투자 자체가 더 심한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현금 흐름이 이 실속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정해지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있다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단지 이제 화로 가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어차피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운적으로는 괜찮단 말이죠. 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4, 5, 미 또는 병정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자신의 재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겠지만 물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화가 부족하다는 이 의미 자체가 생각을 너무 많이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는 또 어떠하냐? 해자축이나 임계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하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때가 거의 되었다. 이미 그 시기가 넘어가려고 한다.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해오던 걸 보여주시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하시던 이 상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자제를 하시고 인내를 통한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서 현명함을 보여주셔야 될 때고요. 특정 상대방이나 조직과 현재 다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화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번 달에 드러나는 상황이고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을 잘못하면은 기회를 놓쳐볼 수 있기 때문에 정명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어디까지나. 또 에너지는 너무 지금 활발해서 또 탈이죠. 내 에너지를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피곤해질 수가 있고 힘 조절이 잘 안 되면 사람이 많이 피로해지고 엉뚱한 곳으로 힘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을목분들이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피가 또 이렇게 또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철철 끓는 시기죠. 너무 또 잘 맞고 너무 탐닉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는 조금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나갈 수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에 집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갑진년의 갑목은 겁재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겁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떠넘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와 쓸데없는 인연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이 부부 간의 인연에서는 불안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어떤 일을 질질질질 끌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갑진년의 상반기인 정묘월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정묘월입니다. 현관에는 겁재가, 지지에는 정인이 들어와 있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재성에 대한 부분이 힘을 쓰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 재성에 대한 금 에너지가 무력해지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관성은 또 어떠하냐면은 관성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자체가 하반기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분명한 결과를 끌고 오기는 쉽지 않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병화가 정묘월을 이제 한 달 동안 보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빠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바빠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결과나 결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하반기에 가서 실질적인 결과를 위한 실행이 거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경금 편재의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운동으로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업적인 계획들을 추진을 하시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상반기에 원하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버티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적인 기회와 관련해서는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 월의 묘라는 글자 때문에 문서나 영수증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한 정화의 영향 때문에 이동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욕구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성이 요구됩니다. 또 건강운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수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오행이 바로 토입니다. 그런데 인묘진으로 가고 있는 상반기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갑진년에 또 목극도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운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무조건 좀 일을 떠나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신다거나 쉬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지나 발전에 어떤 발언에 관련된 힘이 실어지는 것은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하게 되거나 이번 3월 달에는 어떤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얻을 수 있는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만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타인에 대한 설득도 어떤 분쟁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경쟁에서 또 이제 유리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맞붙었을 때 병화를 이기기는 좀 어렵겠죠. 또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지 마시라. 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휴식을 취하시고 영화를 보신다거나 바깥바람을 쐬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추천드리고요. 공부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는 달이에요. 또한 이사나 이직을, 즉 이동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결혼이나 연애와 관련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3월에는 뚜렷한 결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늦어지는 상황이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원하시는 결과들은 거의 하반기에 운이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회들을 봤을 때에는 병화분들이 이번 정묘월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물려다니고 많이 피로로 해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월 중순에서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목을 키우는 행위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돋보이게 되고 튀어 보이고 좀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 정묘월에 병화분들께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느껴지고 상대방들과 비교를 당했을 때 병화분들이 드디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정묘월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정화의 에너지 때문에 재관의 상황은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일들을 끌고 가기 위한 본인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일도 생기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볼 일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곳에 대한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시겠지만 섣불리 움직이기는 또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바로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병화분들은 당장 결정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결정해야지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정묘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뒤에 여러 가지 진, 사, 오, 미 이렇게 흘러간다고 본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에 본인이 추진하시고 실행을 하실 일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24년도 갑진년 자체가 정제 신금이 이제 입고가 되는, 임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관의 상황이 상반기 내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유튜브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 장비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컴퓨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촬영에 필요한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반기에는 그런 구매건들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어떤 유튜버 관련된 이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은 또 그렇게 올라오지가 않아서 병화 입장에서는 답답해질 수가 있는 상황. 또 다음 글자로도 넘어가 볼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은 2024년 갑진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정화가 우선 갑진년을 만났다는 것은 기존 환경과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크겠습니다. 임묘진으로 오면서 재관의 에너지가 무력해지죠. 이제 정묘월로 들어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장악하고 있는 힘은 사실 그동안 크게 떨어졌었고 또 외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일들이 늘어났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천충지충이 일어났었던 정유를 중심으로 일주가 있는 분들은 2023년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겪지 않으셨을까. 물론 길흉을 떠나서 2023년도에 이 개묘년의 변화가 견딜만한 분도 계셨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갑진년에서 안성에 대한 수에너지가 보고가 됩니다. 기대어왔던 환경에 더욱더 큰 변동이 생기기가 쉬운 상황이죠. 정묘월은 천간에는 비견이,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개묘년과는 마찬가지로 갑진년으로 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본인의 힘으로 일어서는 단계가 조금씩 개묘년의 운이 끝나고 2월이 지나면서 정묘월로 진입이 되면서 이 갑목의 갑진년의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화분들은 실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특히 인성에 해당하는 갑과 을이 갑진년에서 아주 왕성해지는 상황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정묘월이 들어서면서 승방기의 건강과 본인의 이 포지션에 대한 에너지들이 변동폭이 좀 더 커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힘들게 따낸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가장 크게 소모가 되는 것이 이 목과 크게 관계가 되는
간과 그리고 수에너지를 통틀어서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궁합을 볼 때, 체질궁합 볼 때 많이 보는 장기인데 이 간과 콩팥이 상당히 좀 소진이 많이 되는 달이 이제 정묘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 건강이 좀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정묘월 당시에 이 한 달 30일 동안만큼은 상반기만 그렇고 월 중순 넘어서서는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고 잠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누군가와 오랫동안 송사나 어떤 다툼이 만약에 있다. 이제 건강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송사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안에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 계속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본인을 사랑해줬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차단을 한다거나 또는 이별을 하게 되는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정묘월에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화분들은 큰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어야 끝까지 결과가 실제로도 이 합격 운이 상당히 커지는 날이에요. 정묘월 이제 30일 동안 물론 하루하루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3월에 3월 초부터 양력으로 4월 초까지 여기 지금 절기도 지금 적어놨어요. 3월 5일이 경칩이고 3월 20일이 춘분이고 4월 4일 이제 달이 바뀌는 청명이란 말이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에 혹시 내가 중요한 시험을 친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한다거나 어떤 테스트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오디션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결과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직을 염두를 해 두시고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장자 또는 부모님 또는 사람이죠. 이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귀인의 도움이 3월에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동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연애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애나 대인관계나 조금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화분들을 다소 오해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갈등이나 그동안의 오해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달이 이번 3월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셔서 눈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저울질하거나 너무 그 사람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고르다가 정작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을 하고 싶다라면 결정을 이번 달 늦지 않게 떠나기 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화분들은 여러 가지 결과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쉽지 않은 기회가 이번 3월 달에 들어왔고 면접에 합격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눈높이를 잘 낮춰서 드디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대어왔던 환경에 큰 변동이 생기기 쉬운 연도가 바로 이번 올해 갑진년이에요. 거기서 정인월이 막 지났고 정묘월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 월 중순을 기준으로 월 초부터 3월 5일부터 약 보름까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낼 만한 사람들이 이제 차례차례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할 일, 장기간 함께 해야 되는 인연들이 맺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글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으로 바뀌고 무토분들 2024년도에는 이 진이라고 하는 비견들과의 경쟁 환경이 강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금전기에 대한 강한 갈증과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3월 정묘월은 정간에 정인이, 지지에 정관이 들어온 상황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한 달 동안 외부에 의한 이동이 빈번해질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본인의 권한이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개수 이 정제의 에너지가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환경과 금전적인 기회들은 활짝 열려있어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정묘월의 이 정화의 영향 때문에
조급해 실수가 있겠다. 목을 키우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건강적인 부분에서 소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 허리, 내장기관 중에서는 신장 기능이 다소 조금 아쉬운 달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 권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누군가가 내 것을 탐낸다는 의미니까 보안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경쟁 환경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요. 반응을 즉각즉각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이나 이사, 이직에 관련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던 상가나 물건 또는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지 않았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미혼인 분들 중에 혹은 미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짝을 찾고 계신 분들 마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간단간단한 운을 한번 살펴봤고요. 굉장히 바빠지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이번 한 달 동안 혹시 겨울 초나 양력 2월 달까지 어떤 심각한 오해를 받으셨다거나 조직에서 조금 위기에 몰렸던 분들은 이 흐름이 다소 조금 누그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큰 판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두 분들이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을 맞고 정묘월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천간에는 편인,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온 달입니다. 12운성 환경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죠. 우선 기토가 정묘월을 만났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편인편관은 바로 나의 희생, 봉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2024년 시작과 함께 이런저런 변화들을 추구를 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본인이 바라는 것보다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빠지는 달은 맞아요. 그러나 결과와 결실은 아무래도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득이나 보상이 부족해진다. 이것은 이제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에게 기회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다거나 부탁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주거지에서 멀리 다녀올 만한 일들, 그러니까 객지로 내가 다닌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행차가 빈번해지는 달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표를 잠시 보시면 이 수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또 관성 에너지는 상당히 강해지죠. 근데 나머지 중에서 식상관은 상당히 떨어져요. 무력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토가 만약 쉬어도 크게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목국토의 작용이 소화기나 생식기관에 문제가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소화기, 그 다음에 생식기. 또 이 수의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것은 염증이 재발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이 잘 붓는다거나 또는 림프선 쪽이 몽우리가 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묘가 좋은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것을 털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과거의 것, 어떤 낡은 것, 헌 것, 버려야 하는 캐캐 묵은 것들, 관습도 되겠죠. 관습, 습관, 이야기하자면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머리카락을 내가 잡아 뜯는다거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존의 것들을 이번 달에 털어내 버릴 수가 있다. 또 공부나 시험을 추구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공부 또 시험 이런 것들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 카드빚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상당히 큰 외부의 발주를 내가 처리를 해서 이것을 크게 현금화를 시켜야 한다. 이 부분들은 간섭과 방해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건강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본다면, 갑진년에 거의 대부분의 기토분들은 거의 건강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 염증이라는 것은 부종, 즉 몸이 전체적으로 붓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소 며칠 정도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냥 일을 쉬고 내가 좀 그냥 잠깐 정체되는 기간으로 이 시기를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다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무서워한다거나 또는 앞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이 송사가 혹시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묵은 것을 털어내는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승패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랜 송사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기기는 어렵다. 즉 승리를 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조언을 주는 변호사를 상당히 잘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웬만하면 새로운 다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운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상황이 나에게 일감을 많이 던져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은 달은 많겠지만 이런 상황이 딱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관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이동이나 이직을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나 시험에는 유리한 상황이 맞겠지만 또 내가 진급이나 또 승진 이런 부분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진급이나 승진은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의 부분들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역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쭉쭉 여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포지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떨어지는 커미션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예 그냥 일이 다른 전혀 다른 분야로 내가 이직을 결정을 한다거나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을 경험이 없는 상황인데 결정을 해버린다거나 시작을 그냥 무모하게 버린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새로운 짝을 고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벤트 속에서 새로운 짝과의 교제 시도는 가능하시겠지만 교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는 미흡해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긋날 수가 있고 이것은 사회성과 조화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30일에 이 한 달을 다소 이제 흐름을 흘러가는 식으로 시간순으로 보자고 한다면 3월 중순까지는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중순부터 4월 초 정도까지는 목을 키우는 상황에서 내가 끌려가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실속이 다소 떨어지는 달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활동의 기회가 많아지는 한 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3월 정묘월은 천간에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달입니다. 갑진년의 이 상황 자체가 을에서 경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진토라는 환경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경금의 입장은 바로 정리하고 잘라내는 것, 정리정돈이면서 목구금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쓰임이 많은 사람인지를 드디어 알리러 오는 이 갑진년에서 수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판단이 갈릴 수가 있는데 해자축이나 임계수가 충분히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금의 능력과 재능을 드디어 알아봐주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수기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한 해입니다. 그렇다면 3월달 이제 정묘를 맞이해서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의 영향을 또 받게 되잖아요. 재성이 이 임묘진의 또 묘월이다 보니까 재성이 힘이 생기고 그만큼 정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듬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 활동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때는 본인이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물려받거나 이어받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 달이 조용히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제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수의 에너지가 바로 경금에게는 건강과 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의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건강의 소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수의 소진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당히 소모가 되는 달이고 양력 3월 초부터 경칩부터 청명까지 절기 적어놨고요. 겉으로는 바쁘게 보이더라도 체력이 빠져나가니까 속사정은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비경겁재 상황이 현재 절퇴지 환경에 놓여 있고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이 크단 말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인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합격 운이 상당히 괜찮은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뭔가를 준비를 해서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는 달이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신경성 위염이라든가 간 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잘 챙겨 드셔야 되는 달이고요. 누군가와 싸움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의 송사라든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설수, 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부분은 맞는데 목생하러 가는 가정이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뭔가 준비를 해오셨거나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실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새로운 싸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이동이나 이사라든가 또는 직장의 이동인 이직에 관련돼서도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괜찮은 방향이에요. 3월 달에 상반기에 6월에 이동을 못했으니까 3월에 내가 이동을 해보겠다. 역시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설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예요. 현재 이 상반기가. 그렇다면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연애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 경금분들께는 내 마음에서 진정 원하는 짝을 찾아다니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거리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보고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런 성격이나 마음이 맞는 걸 가지고 연애나 교제를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조건,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가식적으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심성이 우러나오는 연애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3월 한 달 동안은 좀 답답할 수가 있겠지만 외부의 도움이 들어오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힘 조절을 하셔야 되시는데 진급이나 시험이나 합격운 같은 경우는 나쁜 편도 아니고 결과를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을 조금 덜 하셔도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세상의 이 유행의 흐름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손으로 만들어내고 결과들을 뽑아내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보셔야 됩니다. 3월 5일. 양력으로 경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서 온난함의 기준이 되는 춘분을 지나 4월 4일 청명까지 진행되는 정묘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큰 운 안에서 진행되는 한 달이고 정묘월이라 천간에는 편관으로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를 잘 쓰기가
쉽지가 않은 달이 신금의 입장이 되는데 24년 갑진년 환경에서는 그게 상반기가 됐던 또는 하반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도 관성을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 혼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의미이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움직이는 동업이라던가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흐름은 목생화로 가는 중이 이 갑진년 흐름이기 때문에 2019년 기해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기존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변동을 하게 되는 또는 휴직, 어떤 퇴사, 이직의 과정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목생화로 간다는 의미는 자신의 이 상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강 쪽에서는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2, 3월달 환경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쉬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고요. 기존 회사와 내가 등을 돌려야 한다거나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관계 때문에 송사까지 각오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어떤 싸움을 장기간 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갈등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은 한 달이 되고요. 물론 이제 1년 운 안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큰 결정은 좀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 이동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변덕이 커질 수가 있어서 잘 성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3월은 기준이 춘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온난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기운이 없어도 2019년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을 내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구조에 따라서 대략 성급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덕의 과정 때문에 성사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동, 이직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꼭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애 젊은 분들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시 이제 짝을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 인연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미련을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식상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하고 재성어 굉장히 왕성한데 이것들이 이제 실속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성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비겁의 상황도 이 재성에 날뛰는 상황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월 중순보다는 월 하반기로 갔을 때 어떤 기회를 조금 안정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고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을. 24년도 환경 안에서 내가 관성을 잘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중 2월, 3월, 4월 달 이 상반기에서는 더 그런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성을 잘 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무산될 수 있다는 것. 어떤 회사로 거의 갈 것처럼 뭐 승진이 거의 확정시 되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도 원위치가 된다거나 내정되어 있던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린다거나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일을 좀 쉬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그만두고 공백기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쉴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저축을 해놨던 부분들이 특정인의 상황 때문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그 특정인이 써버려서 내가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회사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로 넘어갈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정묘월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는 정재가,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우선 식상이 굉장히 강해지죠.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인성이 무력해지는 달입니다. 기존의 패턴에서 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달이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진년의 큰 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기해년부터 2020년
병자년, 2021년 신축년, 2022년 이민년, 2023년 개묘년을 거쳐서 뭔가를 조금씩 해오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질질 끌고 왔던 게 있었을 건데 그것을 2024년 드디어 갑진년이 와서 보여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분들이 재성에 해당하는 불이 없더라도 어차피 2월달, 3월달에 병인월이 왔었고 3월달에 이제 정묘월이 왔었는데 건너뛰어서 5월, 6월, 7월에 어차피 4, 5, 미로 이렇게 또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이제 잘 풀어서 올해 잘 건너가시겠지만 내 사주에 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투자와 어떤 준비만 하시게 되고 일 진행이 썩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병정화와 사오미가 오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안 해봤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솔깃한 제안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유혹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속성이 바로 정묘월에 이 묘의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을 버리는 행동들도 하시게 될 수가 있고 괜히 막 한 가지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저것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방향으로 일만 버려놓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던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고요. 내 사주에 만약에 뭐 물이 없다. 그렇다면 좀 많이 말라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22년도와 23년도에 꾸준히 해봤던 거 이제 기존에 내가 다녔던 어떤 회사, 해봤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24년도에도 깔끔하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가장 좋은 게 시험이나 진급 같은 거 시험이나 진급 또는 특정 부분에서 이제 오디션을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임수분들이. 그래서 시험에는 합격, 오디션에도 합격 이런 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잘만 준비를 해오셨다면 그렇고요. 이제 건강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상체와 하체 중에서 이 정묘월은 지금 갑진년 틀 안에서 봤을 때 상반기이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이 굉장히 뻗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 에너지가 몰릴 수가 있어서 상체 자체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어떤 흉부 쪽이나 팔 쪽이나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십시오. 저의 이제 의견이니까 또 누군가와 계속 길고 긴 다툼과 불편함 속에 소송이나 송사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3월 달에는 결과를 보기가 이제 월 중순까지는 어렵겠지만 월 하순에 와서 3월 하순쯤에 와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서로 간의 오해가 다소 있었다라고 하는 기점을 이제 찾아내게 돼가지고 그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이제 드리자면 3월 하순에 가서야 여기서 교차점이 만나지고 여기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혼인 분들은 연애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더 많이 내가 더 선물을 해주거나 내가 더 부담을 해주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주게 되는 운으로 3월달에 연애운이 뻗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직이나 이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동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힘이 없다. 간섭이 없고 간섭이 적고 거의 없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24년도 양력 3월 초 이 경칩 절기가 들어와서 춘분 지나 4월 4일 청명까지의 한 달간 30일 동안의 이 흐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만 그만큼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면 잘못해서 본인의 약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오는 솔깃한 제안이나 유혹에도 내가 걸려들 수 있을 정도로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것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진급이라든가 오디션이라든가 또 어떤 길고 길었던 오해가 풀린다거나 또 이제 사과하는 그런 연락이 또 올 수 있으니까요. 화해를 해보자 이런 연락도 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걸 보고 가시자고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정묘월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비겁의 상황은 이 비견이 우선 힘이 있어지고 식상관이 상당히 왕성해지죠. 그리고 인성이 무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수가 정묘월을 만났다는 뜻은 이 개수 입장에서 개수와 이 정화가 크게 극을 하기 시작하는 달이 되죠. 정묘월 다음에 무진월이 곧 들어오겠죠. 절기를 가장 중심으로 보시면 3월 5일에 양력으로 경칩이 들어와서 4월 4일 창명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개수가 극을 하는 편재 정화를 만났어요. 식상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의식주 환경이 편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이 묘라는 환경 자체가 본인이 쉬는 것 같아도 사부작사부작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의식주 환경이 좀 더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운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적인 기회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간이죠.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어떤 제안이나 기회들, 이러한 혜택들이 상당히 커지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의미답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이나 배려가 들어온다는 뜻은 귀인이 도움을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집에 새로운 살림이 들어온다거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식구가 들어오는 일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거나 고양이를 들이게 된다거나 혹은 앵무새를 키우게 된다거나 혹은 대가족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의미도 함께 되겠죠. 하다못해서 식물 화분을 내가 새로 장만을 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아래로는 축토가 되겠고 위로는 기토가 되겠습니다. 이 관성, 특히 편관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2월달, 3월달, 4월달 이 양력 기간에 집에 여유가 있어서 내 방을 좀 더 새롭게 꾸며본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꾸미게 되는 일, 뭔가를 준비를 하고 준비해왔던 것을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달 편관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산다거나 간섭과 방해가 덜 들어오는 환경에서 과감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들도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을 하는 분들께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것, 개업이 되겠죠. 또 이 묘라는 것은 아주 온난한 계절입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온다는 것은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정묘월에서는 흘러가야 의미가 있어요. 따뜻하지만 따뜻한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있어야 흘러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 수가 없으면 힘들어요. 수가 있어야 내가 앞으로 흘러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되고 결과를 매듭을 지으려면 수만 있어서는 안 돼요. 화가 있어야 내가 결과를 맺고 결론을 맺게 되죠. 지금 장기간 동안 송사가 있었다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화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면 사업 준비를 한다거나 사업 준비를 시도를 한다거나 개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정묘월의 정화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정묘월 동안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3월 5, 6일 정도부터 해서 4월 4일 정도까지가 무얼 해도 튀어 보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내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지만 갑목과 을목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 상황에 한 달 동안 개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싶어 해도 결과로 맺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이 구조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양극화 과정이 있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송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희망은 있어요. 이 정묘월이라고 했잖아요. 정묘월에서는 이 인성에 해당하는 금이 흠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죠. 송사 같은 경우에는 좀 멈춰 있다거나 또 가망은 있어요. 뭔가 협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 이 정묘월의 묘라는 글자는 바로 이 식상관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입니다. 뼈와 치아 또는 신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는 다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계술관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다 좋으면 정말 좋겠죠. 100%. 그런데 이 정묘월에 놓인다는 뜻은 내가 드러나고 특히 사고술도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 특히 다리, 하체 이 부분은 조금 활동하시는데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헬스장이나 아니면 필라테스를 하다가 또는 내가 어디든가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거나 이제 봄 되면은 많이들 운동을 다니시잖아요. 활동을 하시다가 뭐 등산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뭐 송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험 준비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학교를 위주로 한 시험이라기보다는 회사 안에서의 진급을 위한 시험 또 사업을 개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는 시험들 본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위한 시험운이나 합격운 등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성이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수분들의 대인관계 또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일단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번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